안녕하세요, 리짜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노버 리전 5 15HH6 노트북에 대한 해체 뷰와 시모스 초기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노트북의 기본 사양 정보입니다. CPU는 AMD Ryzen 5 5600H이며 DDR4 8GB 램과 2개의 M.2 NVMe 슬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픽은 게이밍 노트북답게 RTX 3050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연 상태입니다. 노트북 바닥면에 부착되어 있는 제품 라벨입니다. 노트북에 적용된 부품 관련 스티커입니다. 노트북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입출력 포트입니다. 노트북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입출력 포트입니다. 노트북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입출력 포트입니다. 노트북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바닥면에 있는 10개의 스크류를 제거합니다. 노트북 바닥면을 제거하니 중요 부품들이 보입니다. 엠.2 NVMe SSD와 무선 랜카드입니다. 삼성 PN991A M.2 NVMe 256기가 SSD이며 폼팩트는 둘둘 사이입니다. 인텔 AX200 NGW 무선 랜카드입니다.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5.1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CPU에 열을 식히는 쿨러 허세입니다. 노트북 뒷전면에 있는 입출력 포트입니다. CPU에 열을 식히는 쿨러 허세입니다. 모델명이 L20C4PC0인 배터리이며 용량과 출력 전압은 각각 80Wh, 15.36V입니다. 2W 용량의 오른쪽 스피커입니다. 2W 용량의 왼쪽 스피커입니다. 다음은 본 노트북의 CMOS 초기화 작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MOS 배터리를 제거 후 잭에 두 개의 핀을 금속도로 5에서 10초 정도 단락시킵니다. 이상으로 레노버 리전 5 15HH6 모델의 해체 뷰와 CMOS 초기화 방법의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